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금에 대해서 신금을 공부합니다. 지지가 삼합으로 사유축이 금이고 신유술이 금인데 이렇게 금인데 신금이 있는 경우는 유금 속에 경금 신금에서 신금이 있고요. 유술의 술토 속에 신정무에서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축토 속에 계신기해서 이게 신금이 있는데 항상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열자는 지장간에 꼭 세 군데에서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333이라는 이 명리학 무슨 규정이라 그럴까 숫자가 있는데 천간의 신금이 지장간으로 가면 딱 세 군데 있다. 천간의 갑목도 반드시 세 군데 있다. 갑목을 예를 드시면은 갑목은 임묘진이 방합이고 해묘인데 이게 돼 있는데 해묘인데 갑목은 인목에 무병갑에 갑이 들었고 묘목에 갑을에 갑이 들었고 해수에 무갑임에 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목은 미토는 정을기인데 이 미토는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하면 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근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비슷한데 근했다 그래가지고 유사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유사근 항상 역학은 333이라는 규정인데 예를 들면 육친이라는 것도 육친 우리가 여러분 육친 십성을 배운데 십성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재성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인데 재관이 우리가 목표인데 재성을 여러분 생각에는 정재 편재만 재성이 아니고 겁재도 재성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겁재 정재 편재가 3이고 관성도 정관과 편관만 관으로 보시지 말고 상관도 관으로 보셔가지고 상관, 정관, 편관에서 관성도 세 개로 보셔야 됩니다. 상관은 무조건 관을 상하게 하는 흉측한 놈으로만 공부하셔서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겁제도 재성이고 상관도 관성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33의 개념은 재성 세 개, 관성 세 개, 그 다음에 정인, 정재, 정관, 정의 세 개, 편인, 편재, 편관, 편의 세 개, 이렇게 333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333의 개념이라는 것은 모양이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은 천간에서 우리가 갑목이 스타팅 멤버면은 경금도 스타팅 하는 놈이고 갑목은 내부적이고 정신적이고 지식적이고 어릴 때 경험이면 경금은 외부적이고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성장한 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금이 한 칸 더 가서 발전한 것이 신금이라고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과일, 아직까지 확실히 익지 않은 과일을 보고 신금은 완전히 성숙한 과일로 보고 그 다음에 경금은 미완성된 기물이면 신금은 완성된 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신의 형상이 저번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신은 가을인데 이 사실 신유술이 되는 것이 가을이고 천간의 경금 신금은 이것은 가을의 기다 생각하셔야 되고 기 우리가 타이밍이나 시간의 흐름은 지지로 보는 거지 천간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암기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금 신금을 가을에 포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은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 아주 가을이 무르익은 가을이다. 이게 경금과 신금을 가을로 보면은 가을의 전반부, 가을의 후반부 보시면 되고 지지는 초가을, 한가을, 늦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금에 대해서 오늘 사주를 하나 놓고 또 이제 어떻게 푸는 것인가를 공부를 해봅시다. 이 사주는 갑오생의 갑오생. 갑오생이면 말띠다, 말띠. 갑오생의 신미월에 신미월. 이렇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이 항상 신경을 가장 많이 쓴 게 이 미월이다, 월. 월, 월지라는 것이 이 사주에서 계절을 의미도 하지만 월지라는 것이 내 평생 내가 살아갈 때 쓰는 내 직업의 바로메타, 직업의 근간이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사령 그러는데 사령 용신 그러는데 사령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렇게 하여금사 평생 이것을 해먹고 살아라 주어졌다 이런 명령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미월인데 항상 월지는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절이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사주를 나머지를 쓰지 말고 신미월이면 미월이면 우리가 사오미월에 한여름에 미월은 삼복도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미월은 삼복도이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다. 그래서 미월에 초복 중복이 있고 신월 넘어가자마자 항상 말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삼복도이라서 일반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은 오가 화의 기가 가장 강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는 미월이 가장 덥고 미월이 가장 여름으로 생각하고 신월도 상당히 덥습니다. 신월에도 거의 반팔 입고 다니니까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항상 월이라는 것은 그 계절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니까 미월의 갑목이고 미월의 신금이고 미월의 오화다 이렇게 보시면은 편하고 조금 더 작성을 하다 보면 이 사주는 일주가 신유월이다 신유월 신유일이다 신유일이니까 미월의 신금이요 미월의 유금이다 아직까지 미월에는 가을 기운이 저 깊은 곳에서 나와 있지만 아직은 가을 기운이 겉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은 병신시다 병신시 이렇게 타고난 사람인데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갑오생인데 1954년생이 아니고 그거보다 6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인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주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은 나이 오래 사는데 지금 1890년대 사람이니까 보통 이때는 60 초반이면 다 죽습니다. 장수하는 사람 빼고는 옛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러분이 이제 월지 개념으로 본다. 월지 개념 보면 미월 사오미월의 미월이면 삼복도이니까 여름에 지긋지긋하게 더운 날씨다. 더운 날씨인데 이 삼복도에는 이미 저 지하에서는 음기가 삼복의 개념은 이렇게 미월은 음기가 두 개나 출현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 밑에 가면은 아직 물이 찬물이 올라오고 있지만 겉은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월의 갑목이니까 한여름의 갑목이니까 여름에 바짝 건조한 시기의 갑목이다. 갑목이 바짝 말라 있을 것이다 보니까 또 갑목의 밑에는 한여름의 오화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겨울의 오화 같으면 내가 추월달의 오화다 그러면 반갑게 맞이할 난로와 같은데 여름에 난로를 펴놨으니까 이 갑목은 더 바짝 말랐다. 아마 살아있기가 힘들다 보시면 되고 미월의 신금, 미월의 유금, 미월의 신금 이렇게 돼 있고 미월의 병화다. 삼복더위의 병화니까 미월 병화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불이 이글이글 타지만 역학기의 기운으로 보면 이미 미월은 병화가 기운이 내려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기운이다. 아직까지는 미가 강력한 기운이고 그래서 미가 신서부터는 가을부터는 이제 미가 기운이 꺾이는데 병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기가 세지만 병화의 기운은 내려가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행의 구성을 보면
오늘 구성은 목은 여기 하나가 있고 화가 하나 두 개가 있고 토가 하나가 있고 금이 네 개가 있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러분이 접했을 때 신금일간이 병화 태양에 아주 빛은 나지만 신금을 보석이니까 신금은 보석이니까 일단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훨씬 빛이 찬란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갑목이라는 이 목은 지금 이 현재 이 사주의 그림으로 봤을 때 갑목은 이미 죽은 나무와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갑목은 한여름에 밑에 불이 있고 뿌리 내릴 땅도 미토도 바짝 달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금이란 놈이 금이 많아가지고 갑목은 도대체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갑목은 죽은 나무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주는 갑목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목을 태워서 화목이나 아니면 재목 우리가 갑목이 큰 동양자 같으면 대들보로 쓸 것이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런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재목으로 쓴다. 이 목은 불로 태워서 재목으로 쓰는 나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갑목이라는 것은 불이 타서 이 신금에 화를 밝혀주는 화를 더 키워주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맨 앞에 진술 충미가 들어가는 구성이 또 있다. 진술 충미가 들어가면 진다면 진사오가 될 것이고 이 지지는 이렇게 그룹핑 돼 있습니다. 그룹핑 요런 형상을 하고 있다. 술은 술해자. 12지지의 순서로 술해자, 축은 축담의 인묘, 축인묘, 미는 미신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신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신유. 자, 이렇게 이거는 이 세 글자가 거의 같이 있어야만 이 효과를 단단히 본다. 세 글자가 같이 있어야 되고 꼭 반드시 앞에 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진사오는 이 인묘진에서 진은 봄을 땅에다 묻고 여름을 탄생시키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연현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술은 신유술이니까 가을을 술토 땅에다 묻고 겨울을 탄생시킨다. 보통 이게 진술충미를 우리가 지구의 자궁으로 본다. 자궁. 사람도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죽으니까 진은 봄을 죽이고 여름을 탄생시키는 지구의 자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은 해자축, 겨울을 죽여야만 봄에 나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이 끝나야만 가을이 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지지의 자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계절의 형상으로 보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12운성에서 진은 임수, 물의 묘지입니다. 임수의 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봄을 죽이고 여름을 태어나는 건 좋은데 오행으로 봤을 때는 화가, 오행이 환대. 화가 탄생을 하려면 술을 죽여야만 탄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은 병화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오행의 화기가 없어져야 수기가 태어난다. 이건 오행의 개념이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계절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오행과 계절이 있는데
이 목화금수를 진술충미 토가 연결시켜주는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은 금의 경금의 묘지입니다. 금이 죽어야만 목이 탄생한다. 금이라는 것은 나무를 못 자라게 하는 가을의 속살직이고, 여기 미는 갑이 죽어야만 금이 탄생하는 거니까. 하여튼 목금과 오행에서는요, 목하고 금은 서로 배대되고 수와 화가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 계절이다. 그래서 이게 진사오 이렇게 있든지, 진의 사사가 있든지, 진의 오가 있어도 형상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신 앞에 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사주는 근데 보시면요, 미신유가 이렇게 딱 있다. 미신유 딱 있습니다. 미신유가 있어가지고 사주 원판에 미와 신과 유가 이렇게 미신유 있어서 사오미에 화기를 죽이고 금기 여름을 죽이고 가을을 탄생시킨다. 그다음에 갑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고 키우는 글자를 죽여야 가을 열매가 맺으니까 나머지 미신유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 말마따나 오미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한번 보고 미신유 상을 가지고 한번 본다. 그럼 미신유가 있다는 것은 이 신유가 막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유의 반대 세력, 목의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진사오는 화의 기운이 무소불위다. 아주 막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지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이 기운을 쓰면 아주 힘이 세고 출세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이 사주는 금이 다 대단히 많다. 금이 대단히 많고, 미월은 곧 가을이 되는 기운이다. 기운이니까 금이 대단히 많은데, 금다사주인데 금이 대단히 많은데, 이 사람 말마따나 금이 많아서 이제 뭐를 쓰냐면 금을 쓰는 사주다. 이것이 형상론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금이 많은데 목은 쓸 수가 없고, 화는 금의 보조수단이지 금을 쓰는 사주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금이라는 것은 천간은 비견겁재고 지지는 록과 인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 격국론이나 강약론에서 외격하기 전에는 이런 사주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부부 사이도 원만치가 않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살기 어려운 구조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견겁재 과다사주로 나오는데, 형상이 비겁 과다사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비견겁재 쓰니까 이런 사주가 보통 사람을 쓰는 사주. 비견겁재는 자기 친구나 형제나 동료나 도반이나 동호인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 보통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금이 병화 관을 써가지고 말년에 빛이 났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조우가 불량하기 때문에 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가 필요한 사주라고 봐야지, 원판에 수가 없을 뿐이지 이 사람이 중년에 대운 30년을 수운을 탑니다. 수를 타기 때문에 수를 30년 동안 사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만났을 때 조금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이 사주는 뭐 비견겁재에다가 식신이 없고 너무 조율해가지고 아주 살기 힘들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풀었다가는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사주에 그냥 그런 일반 봤을 때이 사주는 수가 조후 용신도 되고 막강하게 열받은 금을 식혀주는
용수되기 때문에 수가 용신인데 수가 지금 신중 무임경이니까 요 속에 임수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장간 속에 딸랑 숨어 있다.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는 지금 금도 많고 화기도 다한데 수가 너무 약하다. 이런 경우는 병이 아주 깊고 약이 조금밖에 없다 해서 병약 용신으로 병이 깊고 약이 식을 때는 야군에 대발한다. 이런 논리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참고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하면서 가장 좀 난해하고 어려운 사주는 예문을 꺼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